여러분, 제가 지금 학교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요. 결과가 진짜 충격적이에요. 엄마 아빠가 들으면 진짜 깜짝 놀랄만한 그런 결과예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마이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토요일 아침인데요. 지금 건강검진에 가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 시간에는 학원에 가요. 9시부터 11시까지 학원 가는데 오늘은 학교에서 보내주는 건강검진 때문에 학원에 빠집니다. 예. 건강검진은 보통 혼자 가면 재미없고 심심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가요. 다른 반 친구들하고 저희 반 친구들하고. 그래서 오늘 건강검진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병원으로 가는데요. 청각시력 그리고 내시경은 안 하고요. 엑스레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피를 뽑는데요. 피. 여러분도 그 느낌 아시죠? 주사 들어올 때 약간 따끔하고 뺄 때 그 따끔함. 그럴 때 두 번 아픈데 아 긴장됩니다. 설명란에 과체중은 피 뽑으니까 금식하고 오라고 나와있어서 아 과체중만 뽑는구나 난 마르니까 아니겠네 했는데 다 뽑는 거래요. 그래서 어떡하죠? 한 1시간 내로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까지 그 건강검진을 받고 친구들이랑 점심을 먹을 거예요. 아직 점심 어디서 먹을지는 결정 안 했는데 아마도 주변 음식점이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라면 같은 걸 먹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갈 거예요. 예! 학교에서 친구들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랩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노래를 정말 신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검진에 꼭 챙겨가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문진표인데요. 그 문진표가 없으면요 거기 가서 다시 써야 돼요. 그러면은 건강검진도 늦어지는데요. 제가 지금 그거를 집에 두고 와서 다시 집에 들렸다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원래 좀 일찍 나왔는데 지금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왔나요? 리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나 그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다 왔어. 노래방? 어. 아니 라면만 먹고 온다며. 어머 허락해주잖아. 아침에도 나 친구들이랑 좀 놀아도 되지? 하고 갔잖아. 메모리 이상한 거 전혀 기억이 없는데. 뭐 감은 거예요. 건강검진은 엄청 일찍 끝났더라. 원래 9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9시 35분에 다 모였어. 올. 그리고 아 35분에 간 사람이 나고. 아 문진표 그거 가져갔으면 훨씬 더 일찍 갔을 텐데. 엄마 근데 나 지금 좀 슬퍼. 왜? 키 쟀는데 어 142점 뭐라고? 6인가 142점이요? 아니 마이린이 저번에 키 크는 거 걱정해가지고 한의원 가서 한번 테스트했는데 그때가 142.6이었는데 아니 사람들이 컸다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싶길래 한번 재현해봐 너 허리 안 핀 거 아니야? 아 그런가? 허리 쪽 올려 왜 또 컸는데? 아니 뭐 허리 빼 허리 잘 폈었어 정수리에서 누가 당긴다는 기분으로 이게 다 한 거야? 아 이게 못생긴 거 사죠 이거 1cm는 커야 되는데 나 멈춘 거 아니지? 어떻게 야 그런 말 하지도 마 아 근데 스포츠 몬스터 갔을 때 신발 신고 키 쟀을 때가 그래. 147이었거든 신발 굽도 키높이가 아니고서는 뭐 1cm 정도인데 4.4cm가 차이 나냐고 이상하다 리니가 요즘 키가 크긴 컸거든요 몸무게가 안 늘었어 몸무게도 안 늘었어? 뭐 이렇게 숫자가 다 변동이 없어 몸무게 33 야, 네 친구들은 너 한 두 배 나가지 않니 다? 두 배 조금 많은 친구들이 두 배 애들이 왜 이렇게 다 쑥쑥 크는지 너는 왜 쑥쑥 안 크냐 그러니까 나도 쑥쑥 크면 좋겠다 피 뽑았어? 아 피 뽑았어 엄마 어 여기 보여? 어머 약간 팔이 졌는데? 아이 기성용 괜찮아 리나 아 팔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제? 괜찮아 그렇지 너 피 뽑을 때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하고 아니 나는 이제 쳐다보면 더 아플 것 같아서 이렇게 엄마도 지금도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하고 뽑았어 나 시력하고 청력하고 테스트 했거든 시력은 1.0 그 시력이 경계선이야 더 나빠지면 이제 훅훅 내려간다 리나 엄마는 몇이야? 엄마는 1.2, 1.0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1.0, 0.8 정도일까? 그리고 청력은 정상이래 그 정상일 것 같았어 내가 또 소리 좀 잘 듣잖아 소리는 잘 듣는데 엄마 말은 안 듣지 그리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원래 엑스레이가 그 방사선을 이용해서 찍는 거잖아요 그게 딱 찍으니까 갑자기
뭔가 부르르 하면서 아니, 약간 어지러워. 초등학자냐? 그걸 느끼게. 아니 어지러워지더라고 약간. 엄마는 아무 느낌도 없던데. 내가 뒤뚱뒤뚱 하면서 나왔어. 아니 내 친구도 그랬어. 내 친구도 갑자기 어지러워진다면서 나와서. 거기가 센가? 신기하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었는데 내가 자리를 잘못 앉았어. 내가 물 받아주는데 앞에 앉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여섯 명 갔거든? 나 포함해서 여섯 개 다 따랐잖아, 내가. 망했네, 망했어. 그러니까, 자리에서. 아이, 근데 키 제일 조그만데, 그거 시키고 그래, 친구들이. 키가 크게 그러니까. 말이야. 힘들어서. 그래도 라면은 되게 맛있었어. 편의점? 어, 근데 친구들 너무 잘 먹더라고, 진짜. 야, 니네 컵라면 하나로 되니? 핫바도 먹었지. 그, 뭐지? 프랑크인가? 그것도 먹고. 그리고 노래방 가서, 넷마. 내부 그렇게 하고 왔어? 알았어, 이제 축구 가야 되니까, 니나. 옷 갈아입고 가자. 건강검진 가서 신나게 놀다 왔네, 진짜. 아, 맞아. 친구들이랑 가니까 재밌더라고, 건강검진도. 건강검진이 아니고, 여기 놀러 갔구만. 여러분, 마이린이 건강검진을 처음으로 친구들하고 가서 받고 왔는데,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네요. 아, 근데 마이린 키 어떡하죠? 마이린 키 하나도 안 컸나봐요. 엄마로서 심각한가봐요. 아무래도 잠을 늦게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10시에 제가 꼭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검진이 있다면 잘 대비하시고요. 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그럼 마이린과 마이맘은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